안녕하십니까, 박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 북구 태전동인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바로 뒤쪽에 있는 보건대학교 보이십니까? 저기 보건대학교 학생들이 동네 주임대 수요자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매물은 좀 어찌 보면 안타까운 점이죠. 계약이 되었다가 대출이 승계가 안 돼서 매수인이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계약이 캔슬되는 건물입니다. 어찌 보면 좀 마음 아픈 매물이긴 한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바로 이 매물인데요. 가격 좋습니다. 수익 좋습니다. 가격 매매가 10억에 건물에 나오는 수익이 400만원 좀 넘게 나옵니다. 이야, 굉장히 매력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매물은 주변도 뭐 리모델링이 된 건물도 있습니다. 오늘 매물도 세입자 방도 한 2년 전에 리모델링이 싹 다 돼 있어서 주변 어느 건물과 좀 경쟁력을 갖춘 매물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가구수가 많아서 좋아요. 가구수가 많아서 수익 내기에는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전부 다 이제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일 위층에 주인 세대 있는 구조인데요. 일단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건물 내부 2층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면 계단 실에도 전부 다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칠을 다 해두셨고요. 여기가 2층입니다. 2층에 보면 현관문부터 도어락까지 교체를 다 했고 세입자 방에도 도배장판, 싱크, 옵션유 등 전부 다 교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는 원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구 들어가 있고요. 3층도 7개, 4층은 주인 세대까지 끼어 있어서 원룸이 4개 있는 구조입니다. 자,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뭐 주인분도 말씀을 하시고 주인분도 아십니다. 이 가격대에 이 수익 나오는 물건 어디 있냐고. 근데 자기는 또 매매가 한번 됐는데 다시 또 가지고 관련이 또 마음이 좀 뜨셨겠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뭐 마음이 떴기 때문에 다시 나온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뭐 나와서 지금 현재 공시는 없지만 세입자 방 보시고 싶으신 분들 협의를 해서 세입자 방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맞춰봐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4층인데요. 하나, 둘, 셋, 네 개는 원룸, 그리고 안쪽에는 주인 세대. 주인 세대인데 요거까지도 지금 세를 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도 구조는 이렇고요. 제가 옥상 올라가서 건물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주변 환경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건물 옥상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옥상 올라오니까 바로 딱 보이는 게 대구 보건대학이라고 딱 보이죠. 그 뒤쪽에는 이제 과학대학교도 바로 위치해 있고요. 저기 학교 앞쪽부터 오늘 건물이 있는 라인까지, 그리고 요 건물 뒤쪽 라인까지도 전부 다 이런 다가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건물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가구가 다가구가 많이 있으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매물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지만 세입자 방도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인들이 선호하고 좋아할 만하게 경쟁력을 갖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또 바로 앞에 보면 장보고 식자재마트도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매물 주인 세대도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기 괜찮은 입지고요. 바로 또 뒤쪽에 뭐 태전역도 이용하기 좋은 입지라는 점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18가구와 주인 세대 한 가구, 총 19가구에 대지 269제곱미터, 건물 453제곱미터, 대지 9평수 환산시 81.3평, 건물 137평입니다. 2002년 5월 6일날 준공이 났고요. 약 2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0억에 나와있고요. 임대보증금 4억 8천만원, 월 수익은 420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늘 건물은 대출 승계가 안돼서 이 건물을 매매를 못했습니다. 계약이 되었던 매물이지만 대출 승계가 안돼서 매매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나온 물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습니다. 팩트만 놓고 보면 10억에 420만원 아니죠, 보증금 안 꼬니까 투자하는 금액은 5억 2천입니다. 5억 2천에 420만원, 수익률 계산하면 9.7%
나옵니다. 오늘 매물은 임대 걱정 할 거 없습니다. 바로 앞에 또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요들이 엄청난 그런 입지이고요.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가 있어서 직접 거주하시면서 건물 관리를 하신다면 더욱 장점이 될 만한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물을 바로 뒤편에 또 대전역도 있고 바로 앞쪽에는 보건대학교도 그리고 바로 앞쪽에 장보고 식자재마트와 바로 대로변의 각종 상업시설들 이기 때문에 교통과 생활이 모두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